굉장히 그 집중력 높은 경기를 해줬고 상대가 그 볼 소유나 짧은 패스가 강한 팀인데 우리가 전방에서부터 굉장히 강하게 전진 프레싱 했던 게 주요를 했던 것 같습니다. 뭐 그 홈 개막전을 우리가 그 승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조별 예선에서 유리해질 것 같습니다. 후반에 이승기 선수가 두 골을 터뜨리면서 닭공을 부활시켰습니다. 이승기 선수의 플레이 어떻게 보셨습니까? 그 이동국 선수가 아주 경미한 부상 때문에 조금 걱정을 했는데 카이오 선수나 이승기 선수가 그 생각외로 좋은 활약을 해줘서 오늘 대승을 했던 것 같습니다.